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오늘 월요일 2월달이 첫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커피를 한잔 드시고, 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아, 제가 오늘 반여동 농수산물에서 호박, 주키니 호박을 한 상자 10kg짜리를 사고 왔는데, 가격이 참 비싸네요. 34,000원부터 27,000원 사이인데, 그래도 단골 고객이니까, 주인께서, 다른 사람한테 좀더 받지, 그러면서 34,000원 가는 거를 27,000원에,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 돈을 지불하고 왔는데, 참, 1, 2월 달에, 생물이 호박이며, 대파며, 이런 크기 가격이 상당히 최고조로 올라갈 때, 반면으로 무 같은 거는 좀 사지만은 반찬할 때 직접탕 필요한 파, 마늘 이런 게 너무 좀 비싸네요. 양파도 그렇고 가격이 빨리 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앞으로 부정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아주 간단한 요리를 갖다가 그리고 합니다. 자, 벌써 어제 제가 요리 부창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절 때 전을 많이 부친다 아닙니까, 그죠? 일명 동그랑땡이라고 하고, 뭐 소고기와 돼지고기 뭐 이렇게 짧게 썰어서 계란을 입혀서 전을 많이 만듭니다, 기름에. 자, 오늘 그거를 좀 제가 전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요리라도 요즘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돼가지고 같이 모을 분들이 4인 이상은 못 모이게 하니까 참 그것도 힘들지만은 뭐 요리를 해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뭐 오래 해놔고 5명이 넘으면 뭐한두 분은 체육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뭐 그런 또 아이디를 또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놓으면 모을 수가 있는지 그런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돼지고기를 양파젤 썰은 적당히 믹서기에 잘게 썰어가지고 또 닭살을 조금 넣고 두 가지 고기를 돼지고기를 70% 닭고기를 갖다가 한 30% 넣고 잘라가지고 이하전 간장, 게장 간장에 약간 다른 거는 하나도 안, 조미료도 안 넣습니다. 한 소스푼만 이래가지고 국물이가 지금 냉장고 안에 담겨있는데 이게 고달고달하게 이렇게 된 애가 있네요. 자, 여기서 칼국수 고명으로 썰 대파 썰어 남겠습니다. 별도로 뭐 자르고 이런 번거로울 필요도 없고 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파를 조금 넣고 제가 또 양파를 열라 했는데 이거를 육전을 한 하루 이틀 보관을 해가지고 한참에 만들어 다 먹으니까 양파를 넣고 동그랗게 육전을 먹으면 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에 해가지고 드실 때 먹으면 맛있게 드는데 이게 놔놓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물기가 지금 사람들이 이미 잘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양파는 빼고 양파 대신에 새송이 버섯을 잘게 썰어가지고 대파 총선이나 비벼가지고 당근을 조금 넣고 당근채를 썰어가지고 비벼서 계란 한번 입혀가지고 구워내는 그런 영상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시하지만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이게 동그란땡 만드는 법을 기억 속에 사라져 있는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님들 중에서 그래서 뭐 이게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기억을 되살리면서 명절 음식으로 끌어내야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뭐 저보다 더 맛있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베이스만 할수 있는 요리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름도 너무 많이 안 붓고 짤막하게 해가지고 또뭐 식용유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노랗게 약한 불에 구워내야 보겠습니다. 그러면
玻璃鞋那些吃吃，觉得有点高有点高，但是也从那边现在那边时间是没了，各地还是长期嘛，现在你就去哦，感谢你了啊。자, 여러분. 요리에 앞서서, 제가, 어저께, 일요일날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 해서 아들이, 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한 50장을 더 끌고 왔대요. 그래. 이거를 여러분 시청자님께서한테 제가 기쁜 마음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우리 아들이 31살인데, 참 열심히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결혼 적령기가 와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참 너무나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미리 알고 있었다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청첩장을 갖다가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러면서 놔두고 갔습니다. 놔두고 갔는데 날짜는 2021년 3월 6일입니다. 부산 모 웨딩홀에서 하는데 제가 어제 2시나 3시 돼서 다시 이걸 한번 봤습니다. 쭉 살펴보고. 이 아를 놓고 키우면서 이만큼 군대 최전방에 군대 시절 면회갔던 생각도 떠오르고, 또 포항공대 또 석사과정 받는 1년 동안 제가 포항에 왔다 갔다 한그 기억도 되살리고, 또 대기업에 취직이 되어서 근무를 열심히 해서 우수상 평가도 받고, 진급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좋은 신부감을 만나 결혼한다고 이 청첩장을 갖다가 저한테 내밀었을 때,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참 마음이 너무 뭉클하네요. 그래서 3월 6일날, 제가 바라는 것은 코로나 단계가 좀 완화되어가지고, 백신도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친지들 친구들 다 모시고, 우리 아들이 축복받으면서 결혼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마음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 이야기 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너무나 자식을 다 키우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아버지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6, 7년 전에 우리 딸을 갖다가 이미 시집을 보내가지고 잘 살고 있고, 또 큰일은 저희 몇개 남은 일 중에 이 일이 또 큰일 중에 겸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항상 시청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으로 갖다 놓고. 자, 여러분. 자, 주지를 다 해놔 놓고 지금 요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계란을 풀고,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지붕 수리를 좀 했는데 모자 쓰기가 싫은데 머리를 깨끗하게 깎아서, 그렇지만은 또 요리를 하니까 어쨌든 모자 쓰겠습니다. 자, 얼굴이 안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새송이로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갑을 벗어야지 손은 이미 깨끗이 씻겼는데, 제가 장갑을 끼니까 고무장갑을 끼면은 요리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밤에 그때 손을 씻겼으니까 칼질을 좀 하겠습니다.
계란에 익는다 생각하고. 길쭉하게 썰었어. 조금 저처럼 조금 굵게 좀 썰어놓으면 나중에 그 고기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신을 씹을 때 식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굵게 썰었습니다. 굵게 썰고, 자, 여러분들도 그 집에서 누구나의 새송이 버섯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자, 고기. 자, 계란을 젖은 거를. 자, 고기 다진한데 싹 다 놓고요. 여러분, 여기서, 자, 생굴레 굽게 되면, 이 동그란 팬이 다 시커머집니다. 시커머집니다. 제가 이제 프라이팬을 갖다가, 그렇게 달라놨는데, 좀, 꽃으로 강하게 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프라이팬 자체를, 가보고 자, 참고로 간을 왜 안 하나 이 사람은 그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고기를 다지고 이하전 간장게장 간장으로서 고기를 재를 때 간을 다 해놨습니다. 간장에서 간이 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소금 같은 거 뭐 미원이나 맛이다 안 돼도 됩니다. 모르겠어. 자,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가지고 동그란 팬을 그 육전을 만들기 때문에 크기는 그 굽어서 크게 해서 뭐 잘라가 됐을 수도 있고 조금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크게 해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그래 상에 올리고 이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굽히려면은 조금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때 여기서는 잠깐 멈췄다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랑땡 굽어서 요리하는 법 완료가 되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시죠? 자, 이 요리는 간단하지만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그런 요리입니다. 그 마트 가면은 그 기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냉동 창고에 냉동 식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도 그 주부님께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요리입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서 자녀들한테 싱싱한 요리를 계란을 풀어가지고 고기를 다져서 그래 구워주면 이번 명절도 다가오는 구정도 설날도 알차게 안 보낼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간단하지만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랜선상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집 이래 맛있게 먹습니다. 어머니, 동생, 조카 이래 그런 식으로 해서 즐거운 설 연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또이 이후로도 계속 좋은 영상을 갖다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또 저를 아끼는 모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그 하나하나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 착한 놀이사 TV를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미래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